선생님. 네네. 삼신점지. 삼신점지? 삼신? 네. 아, 삼신이라고 하는 건 자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풍습이 그 남아산성 선호사상도 많고, 네. 뭐, 이러한 전쟁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칠성에 비는 그런 거예요. 네. 칠성이 많이 빌고 하는데, 이제 삼신을 점지한다는 건 재석에서 속해 있죠. 엄밀히 따져보면, 신에서 보면. 네. 그래서 수명 장수를 말하는 그 칠성에서 명을 주지만, 근데 이제 재석에서 보면은 거기에 삼신할머니 부분이 나와요. 근데 없는 자손? 자손이 귀해. 어떻게 해도 자손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삼신을 내려받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자손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 분들, 왜냐면 병원에 가서 뭐 요즘은 시험관 얘기도 많잖아요. 네. 시험관을 해도 안 되고 자손이 꼭 필요한데 안 되시는 분들은 신령님전에 빌어서 삼신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자손을 잉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삼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손이 왜 궁하냐 하면 이제 집안에 뭐 명이 짧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집안에 험하게 가신 분들이 있거나 아기 때 가거나 그렇게 해서 명이 짧으면 자손이 잘 안 생긴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네. 뭐 이런 얘기도 혹간 있는데 뭐 몸을 깨끗이 해야 돼. 옛날에 순결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자라고 하면 자기 몸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자손이 귀해져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쌀이 들어간다 그래요. 자궁에. 네. 그런 자궁쌀 이런 쌀로 해서 막상 내가 결혼해서 자손을 원할 적에 뭐 이제 해서 결혼하기 전에 자손을 없앴다든가 뭐 중절수술 했다든가 네.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손이 좀 귀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벌도 사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이 수명장수를 점지를 받는데 삼신할머니 전에 빌어서 네. 빌어서 난다고 하죠 자손을 네. 그래서 잉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삼신이에요. 그래서 재석에 보면 재석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네. 이제 보면 이렇게 불사거리에 신령적으로 놓고 보면 네. 불사 칠성 재석이 있는데 재석궁에 보면 거기에 이제 유달하게 삼신재석 할머니가 나오세요. 네.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할머니들이 삼신할머니가 자손을 점지해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다를 봐서 아무개 가정에 이렇게 자손을 점지해서 딱 이렇게 점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빌어서 아무개 가정이 이렇고 이렇답니다. 벌도 사해 주시 이런 자손을 하나 점지를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서포트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네. 왜냐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희박합니다. 네. 한쪽이 뭐 난소를 잘랐다든가 뭐 이래서 반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있어서 이래서 안 됩니다는 그런 케이스 저희가 해봤는데 뭐 임신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소원을 이룬 적은 있어요. 근데 저희 제자들은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빈답니다. 그렇게 삼신님께. 그래서 자손을 점지해달라고 가가오에 이렇게 빌어서 그걸 삼신이라고 해요. 빌어놨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없는 자손을 점지해달라고 하는 거다. 삼신 할머니 전에. 그래서 내려받아서 이제 미역하고 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기 필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날짜 적어서 이렇게 삼신을 내려받아요. 거기로 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받아서 갖고 이제 학궁일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인공 요즘 많이 그런 거 하니까 할 때 이런 날짜에 이런 달에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빌어서 그런 날짜까지 정해주죠. 잘 그 현대 의술로도 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정말 비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게 있죠. 네. 이게 조금 모호하잖아요. 경계가. 경계선을 네.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됩니까? 라고 물으면 네. 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네.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0.1%만 있어도. 네. 근데 불가능한 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가질 수 없다 그러고 십몇 년 동안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 요즘 시운둥이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빌어서 그렇게 난 경우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도 안 되는 영역에서 네. 신령님께 빌어서. 그게 신의 세계예요. 불가사의한 일들.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런 게 불가사의한 것도.
그래서 빌어서 이렇게 점지해서 그렇게 자손들을 갖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